이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홈웨어 대전. 요새 또 잠옷이 라이프스타일 패션 분야에서 완전 핫 키워드거든요. 예전에는 집에서 아무거나 입으면 되지 어차피 보는 사람 나밖에 없는데 라는 주의였다면, 요즘은 온전하게 나를 독대하는 시간, 세상의 모든 짐을 던지고 가장 나다워지는 시간인데, 이 시간에 나를 존중해야 된다 해서 잠옷을 많이 사기도 하고 선물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조스라운지 브랜드에서 실용성, 디자인, 그리고 또 중요한 선물로 괜찮은지 체크해서 다 가지고 왔고요. 또 이번 영상은 29cm 조스라운지와 함께한 영상인 만큼 제가 할인 혜택도 가지고 왔으니까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그러면 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은, 제가 이거 보자마자 컬러 조합이 너무 예쁘다, 로맨틱, 코지, 심플 이런 감성 좋아하시는 지구분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다 해서 가지고 온 아이템인데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아이템이고요, 진짜 얇은 면 원단에 섬세한 플라워 패턴이 들어간 디자인이에요. 저는 이 연카키와 이 파스텔 핑크의 파이핑 조합, 와 이거 극락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자세히 보면 여기 박음질의 카키실, 이런 색조합만으로 이미 사랑에 빠졌지만 실용성, 디테일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일단 허리에 엘라스틱 밴드로 배 조임 없이 편하게 입을 수 있고요. 면 혼방이라서 얇지만 어느 정도 핏을 잡아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디테일이 많은 거에 비해서 이런 포인트들이 정말 섬세해요. 이런 꽃 패턴도 정말 은은해서 나 패턴 들어간 거 못 입는다, 난 베이직한 것만 입을 수 있다 하시는 분들도 무난하고 우아하게 소화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저는 조금만 패턴이 들어가도 얼굴이 되게 조잡해지는 사람인데 이거 입으니까 굉장히 깔끔해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분들도 기분 전환 겸 편하게 입기 좋은 아이템, 그리고 애프터눈 티라는 이름이랑 정말 찰떡인 아이템입니다. 두 번째 아이템은 사실상 오늘 저의 원픽입니다. 사실 이게 반전인 게, 제가 처음에는 이게 좀 저랑 안 어울릴 것 같아서 이걸 픽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스테디셀러니까 한번 실물 복이나 보자 하고 한번 골라봤는데, 실물 보고 제가 그냥 바로 반했어요. 일단 이 촉감에 한번 반했고, 입었을 때 핏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할까 말까 아이템에서 바로 1위로 치고 올라간 바로 그 아이템입니다. 요게 100% 모달 소재인데요, 제가 모달이나 실크 소재를 정말 좋아해요. 제가 민감성이잖아요. 이게 피부에 닿는 느낌이 정말 부드럽고 완전 내추럴하게 툭 떨어지는 핏인데, 네이비랑 그린 패턴이 무게를 딱 잡아줘서 너무 입은 내 자신이 후리해 보이지 않는 고급스러운 홈웨어예요. 이런 네이비랑 그린 패턴, 그리고 색조합이 진짜 고급스럽죠. 그리고 또 같은 모달 소재의 이번 시즌 신상으로 나온 아이템도 있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라이트한 색감을 좋아한다, 조금 더 가볍게 입고 싶다 하면 그 아이템도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이 아이템에 빠질 수 없는 포인트가 커플템인데요, 남녀 커플 세트로 나온 구성이 있어서 집들이 선물, 신혼 선물로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 자체가 젠더리스하게 나와서 남녀 누구나 다 어울리고, 뭔가 함께 지내는 공간에서 이렇게 예쁜 커플 아이템을 맞춰 입고 있으면 없던 사랑도 극복할 것 같은 권태기 극복템입니다. 실제로 선물템으로 탑을 찍고 있는 아이템이니까 눈이든 장바구니든 한번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아이템은 제가 입자마자 고급스럽다 소리가 절로 나왔던 파자마예요. 이미 베스트셀러고요. 얇은 거 보이시나요? 정말 얇은 나일론 원단을 사용해서 여름에 몸에 달라붙지도 않고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요거는 제가 딱 입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감각적인 숙소나 아니면 요즘 스타일 호텔 가면 어메니티로 잠옷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호텔에서 주는 어메니티 웨어 같다 생각했는데, 웬걸 진짜 이렇게 딱 파우치가 있더라고요. 요거는 트래블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만들어진 아이템인데요, 파우치 안에 잠옷을 넣을 수도 있어서 여행 갈 때나 출장 갈 때 함께 할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나일론 원단이 정말 실용적인 원단이라서 물 닿아도 금방 마르고 빨래도 쉬운데, 거기다가 이거는 색도 어두워서 뭐 오염돼도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 정말 실용적이고 모던하고, 그리고 홈웨어 아이템들 중에서 각도 잡힌 편이라서 나는 실용적이고 모던한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한다 하시는 분들한테 또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새 또 포터블, 휴대용 키워드가 핫하니까 그 키워드 나온 김에 또 추천해보는 아이템, 요거는 상의는 없고 쇼츠만 들어가 있는 트래블 파자마인데요, 요것도 파우치가 동일 원단으로 같이 와요. 색도 다섯 가지가 있고, 폴리 소재에 실용성 있는 주머니도 있고, 출장 많고 여행 많이 다니는 친구, 그리고 이게 은근 기장감이 좀 있어서 아 다 귀찮다 하는 남자분들 선물로도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딱 접어가지고 이렇게 파우치 채로 들고 다니면 진짜 실용성 최강이죠. 이번 아이템도 엣지 있고 시크한 아이템인데요, 이것도 커플템으로 나온 아이템인데 이 색조합이 진짜 너무 알잘 딱깔센, 섬세하면서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멀리서 보면 약간 데님으로도 보일 수 있는 예쁜 청색의 옐로우 조합,
요거는 스탠다드 핏으로 나온 제품이라서 여유있게 편하게 입을 수 있고요. 면 100%에 주머니도 있고 또 허리에 엘라스틱 밴드가 있어서 진짜 편한 게 짱이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이 디자인은 제가 보자마자 이거 크게 아예 오버사이즈로 입어도 예쁘겠다 싶어서 제가 남자 사이즈로 입어봤는데요. 그냥 툭 입고 원피스 형태로 원피스처럼 입어도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사주고 빼서 입기 신공 뭔지 아시죠? 그렇게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커플템으로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이 커플로 같이 입었을 때 약간 아이비리그 대학생 커플 느낌? 그런 느낌이라서 이지적이고 편하고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집에서도 모던하고 이지적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마지막 룩은 코지 그 잡채인 조스라운지의 신상입니다. 제가 메인컷 찍을 때 이거 입을까 이거 입을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후기도 많이 찾아봤는데 잠옷 원래 안 사는데 조스라운지에서는 몇 벌째 구매를 한다 이런 글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런 후기들에서 언급하는 조스라운지의 장점, 예쁜 컬러 조합, 탄탄한 봉제, 그리고 좋은 원단이 딱 정석으로 들어간 아이템이 아닐까 싶어요. 이건 정말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100% 면 원단에 그린, 옐로우, 핑크가 번갈아 나오는 디자인인데요. 이게 그냥 한국 집 인테리어랑도 색이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제가 그냥 입다가 툭 벗어놨는데 그냥 집에 너무 원래 있던 것처럼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넉넉한 스탠다드 핏이라서 집에서만큼은 편하게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기본 잠옷으로 추천드리는 아이템이에요. 이렇게 제가 삶의 질을 크게 봐서는 내 자존감을 올려주는 홈웨어 5-6개 아이템 정도 보여드렸는데요. 요즘 잠옷 추타는 사람 많은데 홈웨어 입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할인 코드 가지고 왔으니까요. 꼭 할인 받아서 최대한 저렴하게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이벤트도 있으니까 더보기랑 고정 댓글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